이제 곧 날씨가 이제 풀리고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해야 하는 영원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걸그룹한테 다이어트란 되게 진짜 딱 숙명이잖아요. 맞아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침 다이어트 하려고 하셨다고. 맞아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에 날씬한 몸으로 놀러 다니는 거죠. 저랑 같이 해요. 줄넘기를 제가 한창 단기 다이어트 했을 때 하루에 8,000개 정도를 하고. 8,000 달리거든요. 과연 8,000개 며칠이나 했을까요? 못 믿겠죠? 못 믿겠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주말 이틀 만에 2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따라하면 안 돼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몸에 좋지 않아요. 지금 갑자기 미션이 날라왔는데 줄넘기를 100개를 안 걸리고 하기를 도전 해볼게요. 할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몇 꼬이니? 불안하게. 됐다. 여러분, 같이 100개 세줘요. 해볼게요. 5, 6, 7, 8, 9, 10. 몇 개죠? 여러분, 저 줄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100개 끝! 저 진짜 잘하죠? 봄에 나라 이야기 노래하라고요. 테라 테라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녀는 우와. 얼음 나라에 멋진 소년을 보았죠. 힘들어. 끝. 와, 잘했죠, 그죠? 저 근데 몇개 했어요, 여러분? 저 배고프고 세셨어요? 먹을까 우리 이거? 줄넘기로 맞아요. 저 줄넘기 잘하죠. 잘하죠.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맘매님이 다리 찢기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뭐야? 완도회수님 스트레칭 같이 해요. 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웃겨. 아, 죄송해요. 뭐야? 고양이 가면 왜 썼어? 감염무도회장이에요? 하체 운동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하체 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가 이제 허벅지도 그렇고 엉덩이도 약간 힙업 되게 해주고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또 와주세요. 같이 하셔야죠. 어깨 넓이로 다리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른 자세.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딱 올라오셨을 때 배에 힘빡 주시고 호흡 뱉으면서 네, 해주시면 돼요. 하나. 뭔가 이상한데? 네. 둘. 아, 저기요. 너무 너무 힘. 이제 다음 거 넘어갈까요? 팔 여기 운동이에요. 귀 뒷근육 알죠? 여기. 네, 팔뚝살. 그리고 사실 제가 1kg짜리 이렇게 아령도 준비를 했는데 뭐 아령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500ml짜리 물을 하시면 집에서 네,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시니까 살짝 45도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몸을.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딱 붙이시고 이 상태에서 이걸 뒤로 딱 하시면은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장난 아니죠? 그 장난 아니죠? 이거를 딱 폈을 때 후! 하시면 되고요. 아, 나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랑. 아니, 도대체 열정 보이야, 제가 보내줬네. 만동해진 진짜 열정 넘쳐. 저 여기서 할게요. 둘. 셋. 잠깐만요. 오, 근육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장난 아닌데요? 살짝, 네, 터질 것 같은데요? 옷이 터질 것 같은데요? 다 살이면서 근육인 척해요. 괜찮죠? 괜찮죠? 장난 아니네. 여기가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 옆에가. 그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벌써. 아이고, 왜 벌써 그렇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